안녕하세요. 주경복 TV의 주경복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어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까지 그리고 또어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예 우리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요 1절과 2절 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laughs> 아브라함의 생애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셨는데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책임을 져 주시고 그리고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셉에게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의 중요한 맥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현실에서는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들이 없이 갈등하고 시련을 겪는 결국 믿음의 단련이죠.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고난이 왔고 그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성숙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은 창세기 어, 1 4장에 보면요 노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요. 기적적으로 위기 중에서 구해줍니다. 318인으로 노스를 구해오고 재물까지 찾아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결국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일을 했겠죠. 하지만 야 어떻게 참 이렇게 할수 있을까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승리하고 오지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아브라함도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 그 쳐들어오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는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미 이르되 주여와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람과 사람이 인격을 마주하듯이 그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어, 제가 나름 정리한 것은요. 뭐 복잡한 이런저런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죠? 중요한 어, 뼈대고 맥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깨닫고 느끼는가하면은 위기 중에 깨닫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짧으면서도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것만큼 아브라함에게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랍니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대신 막아주겠다. 지켜주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을 때, 상급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 이 말씀은요, 믿음의 영역이고 언어인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어, 하나님이 상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봉사하면 뭐 상급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국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가요, 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상급을 받았다 하고는 어떻게요? 우리가 열심히 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 내가 일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결국 그 상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런 역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사도마을도 마찬가지죠? 그가요, 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후에 나는 이제 선한 사업을 하고 달려갈 길을 갈고 어 면류관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후에 상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그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의 일을 할때어 과연 누가 영광을 받는가?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누가 영광을 받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상급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요, 상급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결국 그 믿음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만나게 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기가 아니라 이 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모든 그 약속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요, 이그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대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